작년에 제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준영이 박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 짝꿍이 내줘서 고마워요. 잘해봅시다. 자, 그래놓고 춘향이 이두령을 빨리 정해. 운동 수리. 지가 지게 어깨 운동이 시작. 이렇게 친하니까 이렇게 안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이리 오란 얘기여. 친하, 친하, 이리 오라고 부둥어 주려고 하는 거라. 아셨죠? 그러면 이거 연기 잘하면 여러분 내가 탤런트, KBS 탤런트하게 해줄 거야. 자, 다시 한 번. 안아주려고 하시라고. 친하니, 이들은가요? 안아주려고 이리 오라고 하면. 춘향아 춘향아 시작. 춘향아 춘향아 놀라자 놀라자 춘향아 놀라자 춘향아 놀라자. 와와 자, 자기 짝꿍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애교스럽게 잘했다 하는 거 손 들어. 여러분 제 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걸 듣고 사시면 치매가 나서버려. 치매가 있는 분도 나서본다고. 당뇨병이 있는 분도 나서버리고 혈압병이 있는 분도 나서버려요. 아셨죠? 자, 털어주세요. 털어. 자, 쭉쭉쭉 좀 팔좀 더 올려봐. 올려봐. 올려. 자, 털어. 근심 걱정 다 털어. 자, 모든 나쁜 마음은 사라져라. 자, 다시 아래로 진짜 이거 터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부정의 마음이 있다면 다 털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자, 긍정의 마음으로 다 가득 채워져라. 할렐루야, 아멘. 나 마음이 다 보여.
딱지끼고 쭉쭉쭉쭉쭉쭉쭉 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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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아이고 잘하시네. 자 아이고 키가 한자는 늘어나 그러네. 자 오른쪽 음악 안 틀고 하니까 너무 조용하면 좋네. 자 올라오시고 자 쭉 올리면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밀어 밀어 밀어. 그냥 이렇게 팔을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요. 팔을 여기 이것이 무엇이요? 팔목이잖아. 팔뚝. 여기를 쫙 펴고 하셔야지 더 효과가 있어. 팔이 도저히 앞에서 안 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자 앞으로 이것도 쫙 펴. 그냥 무릎도 빡 펴. 일자로. 자 팔꿈치도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원하다. 자 쭉 올라가시고 자 그대로 그대로 이 팔꿈치를 펴고 뒤로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시원해.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자 다시 이거 바로 있잖아요. 청년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다시 밀어. 발 붙여. 발 좀 붙여봐요. 11자로. 딱 못 붙으면은 11자로 약간 돌리고 하시고. 자, 숫자 셈이나 10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러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자, 이만큼 쓰면 돼. 아니, 이거 카메라 있잖아. 아, 여기 쓰면 돼, 여기 쓰면 돼, 여기 쓰면 돼. 거기 쓰면 돼. 자, 다시. 천정을 밀어 올려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피를 밝게 해주는 청혈 운동이에요. 자, 세 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한번 딱 쉬고 다시 올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시원하다. 좋아, 좋아요. 자, 드시고, 약간 다리를 돌리시고, 자, 이제 숫자를 세면서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팔, 워킹 하면서, 일곱, 여덟, 아홉, 열, 박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지금 펴라!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하나, 오케이, 오케이,
하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팔꿈치에 무릎, 대각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꿈치 펴치. 안 돼. 힘드시면 다리 아프시면 앉으세요. 앉아서 하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하나, 둘, 다 같이 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귀 속에 이거 좀 검지손가락으로 시작. 그냥 앉으면 안 돼. 웃음 운동 한번 하고 자, 힘드신 분은 앉아서 웃음 운동 하는데, 이렇게 다리 아프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유산소 효과를,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주는 거예요. 자, 준비. 활약근 힘주고 박자 내서 반사. 온 세상
작년에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팔을 쫙쫙 펴면서 하시면 더 운동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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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 일은 가만 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 웃으며 배꼽 때리는 게 아니래요. 아셨죠? 배꼽 주변에가 오장육부가 있대요. 그래서 오장육부 자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두드리면서 치는 거예요. 이게 배꼽 힐링 웃음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신장 콩팥도 그렇게 건강해지고 잠도 튼튼해지고 진짜 좋아요. 그래서 뱃살 대소를 한 번씩 여러분이 집에서도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배가 힘주고 북을 치듯이 안 터져 안 터져 북치 자 뱃살 대소 웃음 시작.
아니 친구가 야 이건 진짜 비밀이거든 얘기하지 마 다른 데다 얘기하지 마 저한테 그랬는데 그 말이 또 막 그냥 건너 건너 가는 거야 여기 복지관 우리 관악 복지관 명문 복지관 대학 학생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실수는 감춰주고 어? 실수는 감춰주고 뭐라고 또 장점은 말해줘라 장점은 말해주고 소문내도 돼 어? 장점을 많이 얘기해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만약에 실수가 있다면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최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래요 다른 사람 듣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말이? 네. 네. 이게 인성 교육이요 인성 교육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미학이요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의 미학 다시 읽어드립니다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춰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능력은 인정하라 능력을 예를 들어서 이분이 갑순이가 뭐를 잘하고 막 그러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 그거를 또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참 문제 그런 사람도 안 걸리는 확률이 90%래 진짜로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박사님이 제가 교육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남을 헐뜯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사람은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늙고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주 저녁에 뭐 12시까지 기본적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수님이 아니 그렇게 잘하면서 뭘 맨날 공부를 하냐고 이러는 거야 공부는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해요 끝까지 배울 게 끝도 없어 나는 연세대 교수님은요 그 뭐지 그 저 은퇴했는데도 어? 거기 교직에서 은퇴했는데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 교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겠어? 배울 게 그래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관악 복지관 어르신들도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고 그래서 자주 이제 눈이 안 좋아서 못 본다 막 이렇게 할 때 내가 좋은 글을 한 번씩 읽어드리면 너무 정말 좋은 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10분 전에 읽어드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너무 좋죠 그게? 네. 그게 바로 마음의 양식이에요 내 마음 인성도 그만큼 좀 더 나아지잖아 한 번에 고쳐지기는 힘들어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격이 또 한 번에 바뀌어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이 잘하는 걸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를 그냥 호박박 타줘 그냥 두유를 호박호박 이렇게 선생님 갖다줘 그러면 정말 아이고 나도 해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챙겨주니 정말 감사하네 아이고 자네 때문에 내가 힘이 나네 그러면서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줘 아이고 지가 뭔데 저렇게 챙겨주고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는데 그런 다른 데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칭찬의 말 그래서 이 말이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인데 이 속에 인간관계가 다 들어있어 그죠 그래서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 사람은 이 사람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서 행복 근데 사람을 잃는 것이 뭐냐면 불행이에요 불행 사람을 잃는 것이 그 사람을 얻으려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옆에 분한테 오늘 칭찬을 좀 한 번 더 할게요. 두 마디만 한번 칭찬해줘봐. 이쁘다, 멋있다, 건강해라. 이 얘기 하지 말고. 시작! 한번 해봐요. 다 했어요? 네.
누구 짭짤하고 명랑하냐. 아,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어, 최고예요. 그래, 어떤 사람, 아이고, 당신, 어쩜 이렇게 이뻐, 이뻐. 이 세리만 하는데 세 가지나 했네. 아, 그러니까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시겠죠? 네. 아, 여러분 얘기를 다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 자, 박수 두 번 시작! 네. 북한말. 포경수술을 북한말로 뭘 할까요? 포경수술을 북한말로 뭘 할까요? 몰라. 제가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을 해드릴게. 자, 잘 외워요? 아주 까리. 요것만 하고 다른 걸 바로 따라서 이제 여러분 쉬우니까 그냥 하고 요것만 연습.
두번 돌리고 하! 하! 시작! 무릎 두번 살펴 두번 돌리고 하! 하! 무릎 두번 살펴 두번 돌리고 하! 하! 요거를 소리내서 하! 하! 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김정옥 강사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실천하신 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고, 이 그분들은 꼭 병이 낫게 됩니다.